사실 저희 진짜 사귀고 있었어요. 놀라셨죠? 이지. 내년에 호주 가서 결혼식 올릴 건데 허락 안 해주시면 그냥 가고요. 팬티를 쫙 끌어올리는데 한 명은 프리저 한 명은 마인드니까 저희의 결실이 안 보이시나요? 라고 얘랑 가랑입니다.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. 와 먹을 준비 와. 와 와 나 죽을 것 같아. 먹자. 이번에 생일 파티 대작전 할 때 가연이랑 셋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자꾸 가연이한테 올해가 가기 전에 가연이네 부모님도 배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. 상견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상견례요? 그래서 가연이가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났다고 진짜 어디 프라이빗한 룸을 빌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가연이 어머니 아버지 초대해서 이제 4명 어색하게도 왜 얘들 안 오지? 하면 갑자기 불이 탁 커지고 앞에 내려와 있는 스크린에 All you need is love. 에이 그거 좀 love. 많이 놀라셨죠? 사실 저희 진짜 사귀고 있었어요. 놀라셨죠? 이지. 내년에 호주 가서 결혼식 올릴 건데 허락 안 해주시면 그냥 가고요. 하고 그때 문이 팍 열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! 이거를 설치해놓은 카메라로 다 찍는 거야. 엄마 아빠 반응 보기 화제예요 자꾸. 재밌지 않을까? 예상 반응 말해봐. 엄마 아빠 예상 반응. 아빠는 뻥인 거 알고 있어서 그냥 신경도 안 씀. 왜 알아? 왜 아셔? 그냥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걸 믿지 않아. 이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때까지. 내가 많이 놀리긴 했어. 너 엄마. 엄마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아빠 반응 보고 거짓말이지 할 듯. 거기서 키스 갈기면? 싫어!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믿으시나? 어 그렇지 않을까?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걸 믿지 않아? 아니 이제 안 믿어. 아버지한테 평소에 뭘 한 거야? 돼지두루 치기. 설명을 해줘.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. 그러니까 아빠가 뚱땡이니까 아빠를 두루두루 치면 돼지두루 치기가 되거든요. 돼지두루 치기인 거예요 그게. 오빠는요? 오빠? 우리 오빠? 뭐라 할 것 같아? 진짜 하나도 안 믿을 듯. 하는 이유가 없잖아 안 믿을 거면. 근데 너네 부모님은 속으실 수도 있잖아. 안 속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할거 뭔가 속는다 해도 반응이 재미없을 듯? 텄다 텄어! 컨텐츠 텄다 엄마! 텄다! 엄마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컨텐츠 텄다 이 지금. 에라이 뭐 없나? 진짜 웃길 것 같긴 해요. 그치 제목에 결혼한다고 뻥 쳤습니다. 아니지 뻥 쳤습니다는 하면 안 되고 상견례 했습니다. 엄마 아빠도 몰랐던 상견례 어때? 아 좋다. 진짜 억으로 잘 끌지. 그리고 우리 둘이가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썸네일에 이렇게 저희 결혼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엄마 아빠들 실루엣만 해가지고 물음표 느낌표 몰라 이렇게 좋다. 하지만 텄다. 텄어. 왜?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. 그건 맞아. 친구들한테 속이자고요? 걔네들은 더 안 믿지. 걔네는 키스를 갈겨도 안 믿을걸요. 그러니까 키스를 갈겨도 오 더 해봐 그래. 더 해봐. 그치 맨날 어 그래 야 그냥 이대로 두자 어디까지 가나 보게. 옆으로는 브라자에 넣고 온 거야 이쪽. 그치 안 봐도 미디어다. 그니까 절대 안 믿지 진짜. 저희 오빠요 관심이 없을 듯. 저희 오빠는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. 우리 오빠도 오빠들이 서로 남한테 관심이 없나봐. 너희 오빠랑 우리 오빠랑 약간 비슷해. 아 근데 일본 여행 저 일본 여행에서 말무 팬티랑 프리저 팬티를 사서 각자 오빠한테 선물해서 가연이 오빠랑 저희 오빠랑 커플 팬티인데 둘은 모르거든요. 네. 우리 오빠는 잘 입고 다니더라고. 우리 오빠요
각자 결혼식. 겹사돈이래. 이거야, 뭔 겹사돈이에요? 겹사돈이다, 겹사돈. 겹경사구먼! 엄마 아빠 따블로 뒷목 잡게 하지. 자, 그럼 차라리 오빠들까지 섭외를 해. 그래서 문 드륵 열릴 때 이제 너희 어머니, 아버지, 우리 엄마 아빠 앉아 있는데, 네 명 앉아 있는데 나랑 오빠랑 너랑 너희 오빠랑 동시에 네 명이 딱 들어와. 뭔데 하면은 엄마 사실 우리 만나고 있어라고 해. 뭐? 어떡해? 진짜? 뭐 가인이 오빠랑 니랑? 하면 이제 그 걸그룹 대형처럼 이렇게 쓱 나뉘는 게 있는데 너랑 나랑 딱 쓰고 너희 오빠랑 우리 오빠랑 딱 쓰는 거야. 와 너무 웃기다. 야 너무 웃기다 이거. 야 이거는 무슨 만화로 써도 되겠다. 개그 코믹 만화로 나쁘지 않을지도.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너희 오빠랑 우리 오빠랑 주섬주섬 벨트를 풀고, 그러니까 벗진 않아 숭하니까 팬티를 쫙 끌어올리는데 한 명은 프리저 한 명은 마인몽이야. 저희의 결실이 안 보이시나요? 라고 하는 거야. 어때? 진짜 마음에 든다. 진짜 같지? 어. 양가의 대가 모두 끊기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자식 농사에 실패하셨습니다. 빠바밤 빠바밤. 근데 대를 안 잇는다고 해서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약간 슬픈 거지. 왜 슬퍼요? 우리 집은 이미 끊겼는데. 맨날 나 결혼식장 가면은 항상 우리 오빠랑 나한테 불효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. 빨리 결혼하자. 대를 안 잇는다고. 대를 이어야 되냐고. 어? 굳이 아니어도 난 된다고 생각해. 여유가 있으면 뭐 그게 원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안 하는 거지. 요새는 막 우리 오빠 비혼주의자고 전 무성애자거든요. 그러니까 대가 이미 끊겼다니까. 대가 이미 끊겼어. 아직 몰라. 아직은 몰라. 아닐긴데. 아직은 몰라. 아닐걸. 아직은 모른다고 해줘. 너 여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. 우리 엄마 이거 안 봐. 아빠도 안 봐. 오빠도 안 봐. 그래도 혹시나 관심 없을걸. 아니, 이미 내가 대가 다 끊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대여섯 번 말했어. 잘했어. 장난인 줄 알더라고. 진짠데. 왜 안 믿지? 진심을 말하는데 아무도 내 진심을 안 믿어도 믿어, 장난인 믿어. 줄 알아. 믿어. 잘못해. 음료수나 그대로 없지. 아유 점프 봐라. 잘 없잖아. 너무 안 큼해. 내가 이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라면 오히려 로판 같고 좋을지도. 로판? 나쁘지 않을지도? 오라버니들 실제로 만나본 적 없어요. 서로 아무. 와 방구 나온다. 여봐. 어? 아니 당신이 시원하게 하라 그래서. 아니 흐름을 하라는 거지 방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. 아니 이 여자도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. 이 집에 너밖에 없어.